어디까지 먹어봤니? 중국의 매운 요리 열전 7위. 귀염둥이 판다들을 만날 수 있는 도시 청두. 이곳에 인기 만점인 매운 요리가 있다는데요. 길다란 꼬치 때문일까요? 매운 어묵처럼 보이는 이 요리의 이름은 촨촨샹. 채소, 고기, 어묵 등 자신이 원하는 꼬치를 고른 후에 보글보글 뜨거운 훠궈 육수에 데쳐먹는 꼬치식 샤브샤브입니다. 취향에 따라 골라먹고 쏙쏙 꼬치를 빼먹는 재미는 덤. 게다가 가격까지 착해 남녀노소 즐겨먹는 촨촨샹이 중국의 매운 요리 열전 7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7위는 꼬치식 훠궈 촨촨샹이었습니다. 촨촨샹. 야, 이름이 되게 귀여워요. 진짜. 네. 촨이 꼬치라는 뜻인데요. 자, 이거 보세요. 어때요? 우리나라 떡꼬치랑 되게 닮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자의 촨자인데요. 예. 꼬치라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뭐 진짜 꼬치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네. 그래, 양꼬치집에도 저 한자 네. 많이 써요. 네. 저기서 저기 위 뚜껑만 빼면 왜 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맛은 어때요? 약간 훠궈랑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재료들을 꼬치에다가 꽂아가지고 끓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맛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꼬치로 꽂았으니까 정신없이 먹게 돼요. 맞아, 그래요. 정신 차려보면 꼬치 이렇게 수북하게 돼 있잖아요. 가격이 좀 많이 좀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네,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가게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보통 100개를 드셔도 만 원 안팎이에요. 100개를 먹어도요? 거짓말! 거짓말! 그러면 다 직접 가서 한번 먹어보세요. 아무나 가서 다 100개씩 먹지. 진짜 100개 먹으면 만 원이면. 네. 그래서 아주 뭐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대중 음식이거든요. 100개는 뭐 만 원 안팎. 회식할 때 딱이겠네요. 진짜 짱인데요? 예. 우와. 착하다, 착하다. 나 한번 잡아야 되겠습니다.